7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나눔 장래 희망 제도가 시행된 지 3주가 되어갑니다. 하지만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. 시범 사업이 안정화되면 점차 신청 가능한 연령폭도 넓힌다고 하죠. 그 정부에서 과달해 진행하고 있는 이 무료 장례 제도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점은 위로금과 장례 절차인데요. 신청자들에게는 각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빈소를 마련하는 대신 장례 엽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우편으로 의뢰를 치른다고 합니다. 또한 관련 법안이 없던 무연구자 역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.